안녕하세요. 대박 라디오입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퀴즈 토너먼트는 시작합니다. 퀴즈 토너먼트에 참가하실 분은 금요일 전에 시청해 주세요. 우선 저는 제주도 가지 비행기 왕복표 두 장을 받을 겁니다. 제주도 못 가봤으면 제주도에 구경할 장소하고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여보세요? 아내야, 무슨 일이냐? 게임하는 중이었어. 나는 방금 여행 그룹 채팅 너를 추가했어. 이 여행은 아직 갈 거지? 아, 그럼. 근데 바빠서 문자를 못 받았지요. 뭐야? 너는 비행기표하고 호텔 방을 예약해야 돼. 얼마지? 비싸지 않아? 조금. 60만 원인데. 비싸네. 지금은 40만 원 좀밖에 없는데. 걱정하지 마. 네가 다음 두 달 동안 돈을 모을 수 있어. 제주도 같이 가자. 괜찮아. 지금 생각이 나는데. 대박 라디오 퀴즈쇼 시간입니다. 오늘은 퀴즈 토너먼트는 첫날입니다. 문제 되게 틀리게 대답하는 첫 분은 타락할 겁니다. 자, 페로시, 나나시, 에미코시, 엘모시 하고 안드레이시는 참가자들이십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첫 문제는 페로시. 한국인들이 치킨을 먹으면서 맥주를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이 식사는 뭐라고 부릅니까? 치맥이에요. 네, 맞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나나시.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나시. 저요? 유명한 강... 네, 맞았습니다. 에메코시. 세계에서 한국은 이곳은 1위입니다. 이곳은 무엇입니까? 가장 빠른 지하철이 아닌가요? 아, 아닙니다. 알모씨, 정답을 아십니까? 술을 가장 많이 마시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안드레이씨? 가장 깨끗한 공항이 아닐까요? 아, 아닙니다. 정답은 가장 빠른 인터넷입니다. 에미코시, 엘모시, 안드레이씨 조심하세요. 다음 드린 대답할 때 타락할 겁니다. 자, 한글은 처음은 14개 있습니다. 페로시, 열 번째 처음은 무엇입니까? 빨리 대답해 주세요. 기억 아닙니까? 아, 드립니다. 정답은 치읓입니다. 나나시, 일곱 번째 처음은 무엇입니까? 빨리 대답해 주세요. 시옷입니다. 네, 맞았습니다. 에메코시, 마지막 처음은 무엇입니까? 히읗입니다. 네, 맞았습니다. 에모시, 첫 번째 처음은 무엇입니까? 기억. 네, 맞았습니다. 안드레이씨, 시옷을 두 번 쓰면 이 처음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 잘 모르겠는데. 특별 시옷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정답은 상시옷입니다. 안드레이씨, 죄송하지만 타락했습니다. 아, 아쉽네요. 근데 오늘은 저도 왔었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드레이씨. 페로시, 나나시, 에메코시 하고 엘모시. 다음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주의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아이씨, 속상해.
다음 시간 전에 정말 준비해야 돼. 제대로 하기로 했다. 가나다가 마법사 아저씨가 담아하. 아, 알겠습니다. 이 선수 이름은 기보베입니까? 니크다. 니크 작가. 눈썹 있지. 왜 이러니 나 정말 왜 이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너 이해를 할 수 없어 나와 했던 너 정말 나와 했던 너 솔직하게 내게도 말해봐 너 로테부입니다 태종 세종 문종 남종 세종 예전 송파 좀 390년입니다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대박 라디오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퀴즈 전화문 듣는 마지막 날인데 엘모시 완다나시 중계 우승자가 될 겁니다. 지금부터 틀리게 대답하는 첫 분은 탈락할 겁니다. 엘모시 나나시 시작하겠습니다. 엘모시 성표 만들 때 이 나무에 잎 씁니다. 이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이건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이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나무는 소나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나시 한국인들이 설날 축제일에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아, 드라마에 봤는데 떡국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들을 음악입니다. 엘모씨, 이 노래를 들으시고 나서 이름과 가수를 주십니다. 잘 듣고 대답해 주세요. 왜 이러니 너 정말 왜 이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야 아, 왜 음악?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뭐야? 엘모씨? 답을 아십니까? 보는 것 같습니다. 손시대 환자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나씨. 나나씨가 답을 맞추며 이기실 겁니다. 나나씨, 이 노래를 아십니까? 네네네. 크랜밥의 빙빙입니다. 맞습니다. 나나씨 축하합니다. 이기셨습니다. 엘모씨 잘하셨습니다. 나나씨 전화 끊지 마시고 연락처를 말씀해 주세요. 그럼 이 대박 라디오 퀴즈 토너먼트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퀴즈 시작할 겁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아내야, 미안해. 돈 때문에 못 가는데. 안 돼? 같이 가야 돼. 방금 우리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 그래? 얼마지? 걱정하지 마. 표 주장은 무료로 받아서.
대박 라디오 알아? 와? 네가 아는 거야? 아, 네 질문들이 너무 주요했는데. 왜 이러니? 나 정말 왜 이러니? 아, 대박이다. 어, 건강해서 봐. 제주 많이 기대해. 아싸, 아싸, 아싸. 왜 안드레가 내 수구밖에 수가 없어? 소비어 도로시에서 한글이 넣었어. 지금 한국장인데 안드레도 제주에 가고 싶어. 지금 러시아 잔이야.